터치터치 게임은 9월 18일 목요일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5일 열린 헝그립 TV e스포츠 리그 FIFA 온라인 3 결승전에서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정세현 선수가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 9월 16일 개최된 헝그립 TV e스포츠 리그 서든어택에서 퍼스트 제너레이션 팀이 인베이전을 꺾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낚시 소재 스마트폰 캐주얼 게임 PC 아일랜드가 출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인기 레스토랑 경영 게임 아이러브 파스타 포 카카오가 룰렛 돌리기 이벤트로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터치터치 게임은 9월 18일 목요일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헝그립 TV 차보경입니다.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으로 군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으로는 군부대 사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관심보단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한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 헝그립 TV e스포츠 FIFA 온라인 3 리그 결승전이 펼쳐졌는데요. 최강자 원창현 선수 대 능력자 정세현 선수 불꽃 튀는 한판 승부에 앞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두 선수 모두 750만 원의 상금이 누적되어 있었는데요. 결승전 결과에 따라 우승자 1,900만 원, 준우승자 400만 원의 상금이 책정되어 있어 더욱 흥미진진한 경기를 예고했습니다. 1세트에서는 정세현 선수가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유효스팅 4개, 4골 폭발, 그야말로 백발백중이었는데요. 그와 반대로 원창현 선수는 유효스팅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한 채 약간은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세트에서는 전반전, 감을 회복한 원창현 선수가 질라탄의 헤딩 선취점으로 1-0을 만들었지만 정세현 선수 이에 뒤지지 않고 후반전 똑같은 질라탄 선수로 동점골을 만들어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장전 접전 끝에 승부차기까지 돌입된 상황에서 정세현 선수가 4-3으로 2세트도 승리를 거뒀고요. 3세트에서는 드디어 원창현 선수가 경기 종료 직전 후날드의 측면 센터링을 드록바가 마무리하면서 1-0을 기록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이어진 4세트에서는 정세현 선수가 선취골을 뽑아내며 하트 세레머니를 펼쳤는데요. 후반전 동점골로 경기는 1-1로 종료가 된 상황. 이어진 연장 접전 끝에 승부차기까지 들어갔고 결국 2세트와 같은 4-3 스코어로 정세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5세트에서는 두 선수 모두 치열하게 싸웠지만 득점 없이 전후반이 종료되었는데요. 연장전에 돌입한 두 선수, 연장 전반 드록바의 패스를 질라탄이 살려내며 1-0. 원창현 선수가 선취점을 따내는데요. 하지만 연장 후반 7분을 남겨놓고 정세현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부는 다시 1-1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간 두 선수, 이번엔 끝까지 집중력이 잃지 않은 원창현 선수 전원 승부차기를 성공시키며 5-3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6세트의 첫 골은 정세현 선수가 뽑아냈습니다. 호날두의 롱패스를 드록바가 깔끔한 헤딩슛으로 마무리하며 1-0을 기록했지만 너무 좋아서 긴장이 풀렸을까요? 수비 실책을 허용하며 원창현 선수에게 골을 내주고 맙니다. 승부는 1-1 원점! 뜨거운 공방전 끝에 결국 경기는 2-2로 종료가 됐고요. 결국 오늘 결승전의 네 번째 승부차기로 돌입합니다. 우승 상금에 대한 강한 집중력을 보여준 두 선수 뛰어난 선방으로 무려 10-10. 모든 텀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원창현 선수의 순서. 첫 번째 선수인 질라탄이 오른쪽 구석으로 차 넣은 슛을 정세현 선수가 막아내며 통 안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헝그립 TV e스포츠 리그 FIFA 온라인 3 최후의 승자는 정세현 선수가 리그 첫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1,900만 원을 거머쥐게 됐고요. 특히 정세현 선수는 지난 챔피언스 리그에서 4강전 탈락을 겪고도 뛰어난 성장력을 보여주며 더욱 뜻깊게 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경기였는데요. 이 재미있는 헝그립 TV e스포츠 리그 FIFA 온라인 3 결승전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헝그립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